the great legacy in Warsaw. 해 보나스에 처음 만난 장면 찍어주시고요. Hold on, wait, I don't want your sounds. Misfit drip check, I don't want your cloud. 꽤 보나 피데가 지금 came to pick us up, 로주 came to pick us up, so I'm very excited to meet him. You know, it's gonna be a vibe. We just got it tested, and we all came out negative. You see what I'm saying? He's waiting just outside, so let's go. And what kind of bring up? Busan. 폴란드에는 제로 드링크가 정말 많다.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가 있었다. 친해지고 싶어 노력하는 사냥. 쾌보나 피데가 우리를 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인파를 맞이하기도 했죠. 쾌보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So we arrived at Cuba's house, one and only Cuebona Fide. About to pull up. Yes, sir. And the room for you is on. 벽에 걸려 있는 그의 수많은 플래티넘 레코드들. Thank you. So good. 집에 있는 수석 셰프와의 탁구 대결. 동양 대표로 나선 산년. 첫 점이 패배하고 만다. Сызро мильги теккан санян. Сенгак бода назаттон сушим. Чонгисогун палмогул дачиго манда. Чоттетта. Ди калта биен го катэ ё, шибал. Санян ё зал нагандаганзо. Я фропта дарын бо юро. GMI 있는데. 갈릭 LP를 전달하는 오메가 사피엔.
스튜디오에 도착을 한 오메가 사피엔과 쾌보. Fabien Mazur, the French producer. French producer. French producer. Powiedz to każdej słuchce, że kiedy wchodzę, no to jak wyjdę za chwilę. 한 번 시작하면 그의 프리스타일은 최소 3시간 이상이 간다. 도브라는 좋다라는 뜻이다. 또 프리스타일을 하는 쾌보. 나 녹음하잖아. 홈이라니, 너 집 아니잖아. 신나 보이지만 아침에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길이다. 쾌보와 크로스핏을 하러 온 오메가 사피엔. 스트레칭 할 때만 해도 좋았다. Oh, fuck you, bro. 스튜디오의 두 번째 날. 어제 운동의 근육통과 발목 사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날. 쾌보와 오메가 사피엔의 마지막 녹음이 끝났다. 우리는 산책을 하며 폴란드 곳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계획을 세웠다. 쾌보와 폴란드의 한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또 다른 폴란드 랩스타인 마타. 우린 길을 걷다가 마타의 노래를 틀고 있는 폴란드 청소년들을 만났다. 마카엘 막착, also known as 마타. 그리고 시작된 광란의 레이브.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마타의 히트곡 곰바오 삼삼을 부르는 모습이다. 결국 탈출한 바밍 타이거 멤버들과 마타, 쾌보. 구르바, 구르바. 광란의 레이브가 끝난 뒤 우리는 바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다. 루비의 집과 모크라. 하지만 이 푸티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두피만 아프다. 결국 오메가 사피엔의 전문 헤어드레서 산냐니 나서야 했는데. 쿠바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수백 가지의 차종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구형 BMW를 골랐다. 끊임없는 뮤직비디오 촬영에 살짝 지쳐가는 둘. 사냥이 ATV를 타자 폴란드가 마치 해운대로 보였다. 험난하지만 재밌었던 뮤직비디오 촬영. 우리는 래퍼 출신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케밥집에 들렸다. 그곳은 폴란드에서 가장 긴 케밥을 만든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다. Yeah, 어느새 쿠바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희 밤인타이거 멤버들은 그렇게 쿠바와 작별 인사를 하고 폴란드의 마지막 날 광란의 파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파티로 가는 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디오가 탄생했습니다. Jenny by Omega CP produced by Raoul Conrad Mayford.